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비고1 친구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그린 핸두핑이라고 캐릭터입니다. 무릎 담요로 만들었고 이제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이제 배부고될 건데 어쨌든 예비고1 올해 오일, 올해 예비고1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내신 등급이나 아니면 배우는 교과 과목이라든지 변화가 좀 있어서 어, 그 전에 선행이 좀 빠른 친구들은 아마 교육과정의 안내가 되기 전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새롭게 고등수학을 접하는 친구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겨울방학 전까지 은 겨울방학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1 어, 여러분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22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선생님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앞에 캐스트를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된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 말고 이 캐스트를 보셔도 됩니다. 2022년이 아닌데 왜 2022년 개정교육과정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2022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개정 7차 교육과정.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4년마다 바뀌었거든요. 그 7차부터 7차, 8차 이런 말은 쓰지 않고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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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7차, 개정 7차, 개정 7차. 7차. 그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은 이런 교육 과정이고요. 교과가 뭐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흰색은 그전 교육 과정이고 여기 보라, 보라색,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게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라고 되어 있어서 1학기, 2학기 보통 이렇게 나누었고 책은 한 권이었죠. 그리고 수학원, 수학2는 2학년 때 배우거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능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고 내신은 보통 두 개를 선택해서 배우는 학교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핑크색은 공통 수학 1, 2를 1학년 때 배웁니다. <laughs> 이름만 바뀌었고요. 단어는 조금 추가되거나 바뀌긴 했어요. 대부분 비슷해. 공통수학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1은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제목이 바뀐 거고, 수학 2는 미적분. 그러니까 요 미적분과 요 미적분은 좀 다른 미적분이에요. 수학 2에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의 기본 사항들이 미적분이란 과목이 된 거고, 그 전에 있던 미적분은 미적분 2라고 해서, 조금 더 어렵게 생긴 걸로 바뀌었지만, 제목만 바뀐 겁니다. 일부 조금 단원씩 좀 추가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확률과 통계랑 기하가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순 있어요. 단원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그 전에 책을 이용할 수 없다. 그 정도입니다. 선택 과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 전에는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3학년 때 하거나 이과생들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얘네 둘은 거의 이제 필수였죠. 어, 2022 교육과정 핑크색을 보시면 공통수학 1, 2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이라고 돼 있고 요건 진로 선택과목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까지 모두 다 배우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내신은 고1, 2, 3 상관없이 전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한다는 걸로 좀 특이하게 바뀐 거고 수능에서 심화수학은 미실시 그동안에 미적분과 기하가 선택과목이었는데 훌렁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인데 문과로 통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수능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로 시수을볼 것이고 특이한 점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게 이전에 부터 있었던 사항들인데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지 그전엔 9등급제로 구분을 해서 상위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좀 표본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급을 나누는 건좀 무의미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과목을 5등급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4%가 1등급이었는데 이번 에 1등급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랄까 그 전에는 1등급이 굉장히 우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1등급은 그 전에 1, 2단급이 포함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 1등급을 받았는데 뭔가 상위권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변화예요. 내신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신 상대 평가는 이제 흰색이 그동안의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4, 7, 12. 요거 3개 정도는 이제 외워놓는 게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합쳐서 22%. 아니지. 1 1도하면23% 정도가 1, 2, 3등급이었는데, 무려 1등급이 10%로 변하면서 1, 2등급을 합치면 34%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21이었고, 11이었으니까 23%가 됐는데, 내가 계속 더 틀렸니? 요거랑 요거랑. 저거산이렇게 세네 개 정도는 먹는 게 이제 1, 2등급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10% 23, 이게 10, 10, 10, 10, 10이 아니에요, 여러분. 10, 10, 24, 24, 3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안에는 3등급 정도만 받아도, 그러니까 인석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었는데, 지금 3등급 받으면 절반 이상이에요. 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내, 바뀐 내신에서는 5등급제로 변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일단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도 9에서 1, 2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미지수이긴 하죠. 그 전에는 4이라고 다 해가지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뭐 이런 컨텐츠들도 좀 있었었는데, 이제는 4에서 2다라고 하면 그에서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내신 산출 비율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등급제로 점수를 매기기에는 좀 벽차가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뭉텅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건 아직 안내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일단 어떻게 공부할까? 음,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리면은, 상대 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앞에선 4%였어요. 시험에서 하나, 하나만 틀려도 안 됐고, 하나 틀리면 1등급이 나올까 막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대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숙달이 잘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과목별 선행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 유형을 반복하고 숙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등급이 일단 10%나 1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통 그 전에 수학 상하를 예를 들면 수학 상하에서 아주 어려운 모의고사 30번들만 모아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고난도 문제집이라든지 초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내신 1등급을 따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신 1등급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게 되면서 초고난도 문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맞추는 것보다는. 다른 뭔가 보편적인 문제들을 훨씬 더잘 풀어서 숙달을 시키는 게더 중요해진 거지. 왜? 아,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험에서 하나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거든. 그 전에 하나 틀려도, 혹은 두 개를 틀려도 1등급이 불안불안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 두개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숙달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좀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선행이 좀더 중요해졌고, 유형을 반복 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블랙라벨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중 문제집의 가장 초고난도 문제집이었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난이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시중에 있는 초고난도 문제집들이 난이도를 조금 더 하향시켰어요. 여러분이 어나초상위권이라서아나 진짜 저는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약간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지. 유형을 반복 숙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 때에는 무조건 한 권을 조진다. 여러 개 건드리는 것보다 한 권을 탈탈탈 털어서 어떤 문제집이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 학교 고등학교가 결정이 안 됐겠지만 진학 예정인 학교 특성을 파악해라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그 전에 1등급이 받을 1등급을 받는 것이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지만 지금은 더 수월해졌다 일반고는 좀 대수까지 대수까지 선행을 좀 권장하고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대수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 그 미리 선택과목까지 좀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건 학교 특성이니까 대신에 문제집은 심화문제집까지 풀어라.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심화문제집보다는 기본적인 선행을 좀 두루두루 하라는 뜻이고 자소고 특목고 학생들이라면 선행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을 테지 당연히. 그러니까 심화문제집까지 좀 건드려라. 이거는 기한은 겨울방학 때까지죠. 겨울방학 때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집까지 다 끝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등급부터는 사실 뭐내 목표가 성의권이나 성의권이라면 2등급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됩니다. 10%나 1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1등급, 저 2등급이에요. 나쁘지 않았어. 그동안에 그치? 어, 2등급이어도 조금 열심히 하면 4%들수 있으니까. 근데 2등급이에요라고 했을 때이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어? 너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이구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았죠? 10%나 1등급이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을 노리세요.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자사고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는 지금 현중3 친구들이라면 어, 목표가 당연히 낮진 않겠지. 자기 목표가 상위권이면 1등급 말고는 없다고 그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겨울방학, 겨울 겨울방 지금부터 겨울방학. 겨울방학 중간고사까지 커리큘럼 확정 지으라는 건데 이거는 다 개인차가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 대략적인 선행 범위는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부터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의미가 크게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지금부터 좀 고등학교 범위를 좀 공부하시고, 내가 아직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돼. 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쭉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겨울방학 전까지는 네, 뭐 어려운 문제지 블랙 라벨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그 고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풀어놓고 풀어놓고 결박한 번더 푼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뭐 대수라든지 이런 문제까지확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모았던 자료들을 다 통합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런 대략적인 커리큘럼이라도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내년도 가서 혼란이 좀 덜할 겁니다. 교육과정 바뀌는 첫 해는 에 항상 혼란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어, 승자 가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설명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다시 선배 결박 시작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까지 열심히 좀 준비를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미국 학생들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어, 다가오는 새 학기 빨리 좀 뭐랄까 좀 이르긴 하지만 새 학기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